방구 기참 나가신다. 그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안 하냐? 감사합니다. 언니가 좋아해야 되는데 나만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중간점검 때까지 언니한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나 모르겠어. 왜 이래? 할 수 있어. 모르겠어. 천천히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눈밖에 모르겠어. 나도 헷갈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냥 이렇게 발을 잘... 오른발. 오른발, 그럼... 왼발, 쭉.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알려주셔서. 아이님이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언니 라인이 너무 예뻐. 그래? 어때? 그렇게 날씬하신 거예요? 좀 몸에 밴 것 같아요. 몸이 무거운 걸 싫어해요. 나 임신 때 18kg 쪘었어. 근데 그거 빼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거울을 내가 보는데 옛날 몸이 없어. 자괴감이 드는 거야. 너무 우울해지고. 복근에 힘을 찾으려고 하루에 운동을 3시간 연달아 했어. 필라테스 1시간, 뭐 기계 운동 1시간, 와. PT 1시간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3개월을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했더니 그제서야 느껴지더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자 몸은 항아리 같아서 아기를 낳으면 깨진대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이게 이렇게 접착제처럼 다시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미 깨진 몸인 거지. 지금 들으면서 살짝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말로만 들으면 다들 무서워해요. 네, 무섭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멋있게 춤춰주시고 퍼포먼스도 보여주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를 저도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아유, 선생님은 애도 모유수에도 이렇게 할 것 같아. 너무 예쁘게 할 것 같아, 그치? 아, 내가... 네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했을지 확 밀려오는 거야. 그럼 너한테 너무 고마웠지, 너가 열심히 해줘가지고. 야, 이제 나는 본 무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 안무가 어떨지도 모르고 우리가. 진짜 근데 내가 너 연습할 때 보니까 코어의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이동할 때도 약간 좀 차에 있는 그 인형 흔들림이 있어. 운동하는 거 좀 알려줄게 언니가. 지금요? 이거 아니잖아. 하지 마. 준비 됐어? 됐습니다. 준이야, 우리 할 진짜 1등을 위해서 복근의 힘이 필요하다. 그다음 바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근을 비틀면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엉덩이로 올려서 다시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진짜 힘들어. 어깨가 틀어지면 안 돼.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어깨 아프다. 다쳐. 그대로. 웃고 있어. 웃고 있대. 우와, 아니다. 나 지금 나 못 본 거야. 나 막 으악 이러고 있는데 언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들어왔을 때 둘이 약간 그거 안 맞는다, 그치? 와. 준이님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셨거든요. 네, 가운데. 오실 때. 이때 안 보여, 가운데. 너무 멀었어. 그 손 걸렸죠? 그냥 준이는 직진 바로 왼쪽으로 가야겠다. 나 뒤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준이야. 앞에 보고 일단 딱 진짜 딱 너 살짝 계속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 응. 근데 완전 딱 와줘야 돼. 이렇게.
댄서를 뽑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 뽑히면 이상하잖아요. 뽑혀야죠, 저희. 자신 있습니다. 나도. 살짝 이제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모든 것을 붙이겠어. 오늘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발이 또 부었다고? 더 부었어요. 그 구부리는 동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발이? 이렇게 앉는 게 안 돼. 이쪽도 안 올라가고. 와, 싱커. 나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리허설 할 때 진짜 이걸 몸을 많이 풀려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상에서 끝났다. 지금 브로드웨이 쇼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저희 쇼 준비했어요. 와,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잔치다. 나 복인 무대를 처음 봐. 보니까 나도. 멋있어, 멋있어. 다쳐서 힘들고 몸이 안 따라줘서 너무 속상했고. 이왕 도전한 거 정말 잘하고 싶어요. 돈 내고 한번 더 보고 싶은데. 그래. 네, 제가 돈 내고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아, 너무 짧다. 리허설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 아... 무대가 너무 짧다. 왜 이렇게 짧지? 무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 아, 짧다. 아, 진짜 멋있다. 자, 우리 가희 씨와 현준이 씨 무대 잘 만나봤고 중간 점검 때는 1위를 차지하셨거든요. 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저희가 점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평가단 분들 그리고 마스터 분들 자 점수 눌러주세요. 아니 점수줄이 너무 작아질 것 같아. 아, 참 갑자기 후배 아이돌들이 끝나고 기립박수 친 거 알고 계시죠? 앵콜을 들었어요. 앵콜 네, 네.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머 앵콜? 우리 원어스의 건희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가희 선배님이 제가 데뷔 전 오디션 프로그램 때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감히 오늘 평가를 하러 와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눌렀어? 네. 많이 눌렀어? 네.
그리고 일단 정말 한 팬으로서 선배님께서 오랜만에 서시는 무대를 정말 기다려온 팬으로서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정말 선배님 같은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현준이 씨가 온 몸에 뭐 전박이 수준으로 멍이 많이 들었다 그러던데 달바시안이 됐죠. 네.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뒤로 눕는다거나 무릎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골반으로 튕겨서 앉고 이런 것들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좋은 무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덧났어요. 네. 전신 엑스레이 찍으셨대. 염증이 막 꽉 찼대. 안 쓰다가 쓰셔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춤은 처음이니까. 준이가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지금 온몸이 다 환자예요. 너무 아파해요. 약을 먹으면서 지금 무대에 있고 모든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준이에게도 박수 쳐주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얘네들 하는 거 보면서 나 마음이 아팠어. 아니 허리가 아파. 어떻게 깼는지를 아는 거네 막.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얘가 제일 힘드니까 지금 얘가 제일 이렇게 우는 거야. 맞아, 맞아. 얘 잠 한 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이러고 너무 기특하고 있잖아. 다 멋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팀이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맞아. 너무 든든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한심 났어. 그래. 정말 우리가 6시 모였을 때 정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끈끈하게 열심히 해보자. 내가 메인 댄서 잘할게. 최선을 다할게요. 사랑해. 리아킴 나와. 리아킴 나와. 리아킴 나와. 리아킴 나와. 오 예.